떨어뜨렸다 조금. 이렇게 해서 얼음을 갖고 왔는데 얼음 그릇도 갖고 왔어. 뜨거운 생각해보니까 뜨거운 거 그냥 냄비째로 버리면 되잖아. 아니 그렇다. 난 바보였어. 더 시원하게 먹어도 면이 뿌려서 양이 많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얼음에 식혀주면 괜찮을 것 같아. 그쵸? 얼음 비빔면이 최고지. 건강해요? 건강? 진짜 귀찮게 해 먹는 사람. 이게 너무 귀찮아. 건조하게 하는 게 더 일이 약간 힘들진 않는데 배고파요. 해서 먹은 꿀맛이야. 인정? 어 인정. 얼음이 짠맛을 준다니까. 어 인정? 라면에 있던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확 들어가서 면이 아까보다 많이 건조해지고 있어. 계란도 삶으면 되는데 먼저 소스부터 비비려고. 면부터 건조해서 숟가락으로 진작하고 뜨거운 물 같이 들어가고 숟가락을 안 했는데 어차피 얼음이 식혀져서 너무 적은 면으로 그랬잖아. 적당히 덜어내면서 먹으면 되니까.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쐬고. 제가 어디 사는지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날씨가 너무 더워요. 전 대구는 아닙니다. 대구 아닌 게 다행이죠. 대구는 아니었다는 거. 부산보다 더 좋은데 이거? 이거랑 중국계 말하면 영양식으로 사는 줄 알겠지? 오늘 배고파. 척척 됐어. 면도 많이 넣었고 석석. 어 오늘 밥 이렇게 하는 거 스노우도 없었는데 어디로 안 먹었어. 소스는 또 비벼. 싱글을 잡았고 계란 까야 되는데 뜨거운 물에다 깔 수가 없잖아. 그쵸? 일단 버리고 흐물해서 나중에 치워주고. 얼음이 많이 녹아갖고 물 한강이 됐어. 근데 원래 녹기 전에 계란 깠을 때부터 물이 좀 많아서 버렸거든요. 버렸는데도 이리 얘는 냉면을 잘 안 깨졌네. 계란도 비벼주고 양념 엄청 넣죠. 반숙 계란. 근데 맛있어 보이나요? 좀 맛있어 보이는데 뿌려서 그냥 배고파서 뭐든 맛있어. 먹어봐야지. 별로 안 시원한데 생각보다. 맛있는 부분은 맛있고 맛없는 건 맛있고 매지근한 부분도 있어. 냉면이 얼음에 좀 많이 넣어서 맛있는데 더 걷어먹어. 엄청 끓지 않아서 그것보다 먹을 만하네. 좀 시원하게 먹고 싶어서 얼음을 넣었더니 얼음을 비벼서 먹으면 맛있는 맛이야. 얼음에 냉면을 최고 비빔면이 최고. 맛이 없었다. 버리웠어. 계란이 조금 맛없었어. 시원하지 않아. 얼음을 추가하게 눈치가 없고. 그래서 나 이거 안 시켜. 초코도 내가 거의 다 먹어버렸어. 예.